모두이 공하라. 일부는 폐혈을 메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점거하고 경계하며 장악하라. 수상한 무리들은 모두 뵐 것이며 백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습하라. 전군 입궁하라! 전군 입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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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가? 우리 군사들이 너무나 광폭한 것 같사옵니다.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점령군이라고 말했어. 언제 어느 전쟁에서나 승리한 군대는 많은 권리가 있는 것일세. 헌합해야 곳곳에 연기와 불길이 보이옵니다. 더 이상의 방어와 설상은 아니 되옵니다. 그냥 놓아두게. 거대한 고목이 주저앉는데 이만한 소동이야 당연한 것이야. 모두 끌려라! 이거 놓지 못할까? 저분께서는 염공이십니다. 아, 예. 공을 뵙거든 융승이 모시라는 영을 받고 있었사옵니다. 고맙소이다. 백제 황제 폐하께서 입궁하셨다니 감축드리오이다. 바로 내 놈이었구나. 신라를 팔아먹은 놈이 바로 내 놈이었어. 아무리 나라가 기울었다 해도 제주의를 팔아먹은 놈은 없었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놈. 닥치거라. 폐하, 더 이상의 방어는 막아야 하옵니다. 이 아까운 궁궐이 다 탈 것 같사옵니다. 옛 궁궐이 타야 새 궁궐을 지을 것이 아니겠는가. 폐하, 이 황궁은 그야말로 신라의 영화를 대변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몰락을 상징하게 되었구만. 참으로 한심한 나라일세. 우리 군대가 제 안방까지 들어왔는데도 술에 취해서 놀고 있다니. 이런 나라가 있는가? 이런... 자, 이미 이 권한은 해술 장군이 장악을 하였다. 부장들은 들어라. 예, 폐하! 이 서랍을 전체 백제군의 진주를 알리고 신라의 제추 대신들을 내일 아침까지 모두 궁으로 들도록 하라. 영을 어기는 자는 모두 참아라. 예, 폐하! 자, 보석정으로 가세. 그렇지 못할 거! 폐하! 이 어인이시옵니까? 폐하, 어찌 몰래 못 가시고 이렇게 끌려오시옵니까? 폐하, 닥치지 못할까? 닥쳐라! 신라왕을 구해라!
내가 신라의 왕인가? 신라의 왕인가? 예,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호호, 이런, 이런. 살려달라? 자, 나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 설아벌에 와 있느니라. 너 신라왕을 잡아 꿀리고 옛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 자, 어찌하면 좋겠느냐?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술을 따르라고 하지 않느냐? 술을 따르라고 했어, 술을. 예, 예, 폐하. 어서 따라라. 아하! 누가 일어나서 걸어오라고 하였느냐? 예, 폐하. 무릎으로 기어와서, 무릎으로 기어와서 술을 따라라. 예, 예.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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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런 수모를 받고도 살고 싶은 거. 예,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 예, 살려달라. 이런, 이런 더러운 자 같은 이라고. 살려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고려군은 아직도 멀리 있다. 그대를 살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술을 다시 따라라. 넘치게 따라라. 예, 폐하. 자, 이 술을 핥아라. 폐하, 폐하, 여기서 마시옵소서. 허허, 그래도 살고 싶다. 허허, 아, 이거 참. 아, 어서 그것을 핥아보아라. 어서!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여기서 죽어라. 폐하! 폐하! 폐하, 이미 수모를 당하실 만큼 당하셨사옵니다. 먼저 가시옵소서. 뭐라? 나보고 죽으란 말이오? 나를 보고? 어서 칼을 드시옵소서. 그리고 목에 대시옵소서, 폐하. 그리하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시면 안 되시옵니다. 신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래 죽겠는가? 예, 폐하. 어차피 속으신데 곧 죽을 목숨이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대로 계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폐하. 이로써 지난날의 수치는 어느 정도 갚았느니라. 하나 해야 할 일이 또 많구나. 애설 장군. 예, 폐하. 지금 다시 서랍을 궁안으로 들 것이야. 여기 있는 친 고려 쪽의 대신들은 모조리 참하여 그 목을 저자에 걸어. 예, 폐하. 자, 가자. 더 이상 이 포석정이 보기 싫구나. 예, 폐하. 폐하를 미시어라. 그리고 부장들은 이 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라. 예! 대소 신료들은 모두 들으시오. 오늘 박시왕은 가고 새로이 진골인 김씨들이 다시 왕을 이으셨소이다. 이번에 추대하여 등극하시는 왕은 문성대왕의 육대손이시며 이찬 효종공의 아드님이시오이다. 아무쪼록 백제의 황제 폐하에 의하여 대왕에 오르셨으므로 신료들은 이 점을 특별히 기억하여 종사를 매시는데 잘 보필해야 할 것이외다. 경들은 들어. 예. 불행하게도 박시왕들이 종사를 잘 돌보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러 이런 변을 만났소이다. 그러나
백제 황제 폐하께서 우리의 종사를 보존케 해주셨음을 백번 천번 하례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외다. 이제 양국이 영원히 번성하여 공존하며 서로를 도울 것임을 천지 신명께 맹세하는 바이며, 특히나 백제국의 도움과 배려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요. 경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오. 예, 대하. 신라국의 대소 신료들은 모두 들어라. 예. 지금 이 대왕이 말하였듯이 이 나라의 종묘 사직을 짐이 보존하여 주었도다. 이 나라의 고려를 받들던 신료들은 지금 저 궁궐 밖에서 모두 죽었노라. 그대들은 앞으로도 대왕의 말처럼 신라 황실에 충성을 하고 또한 우리 백제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고려는 신라의 적이며 또한 우리 백제의 적이다. 이 점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알겠는가? 예, 폐하. 짐은 일찍이 저 조물성에서 고려의 왕을 무릎을 꿇리고 저들로부터 상부라 칭함을 받은 바가 있다. 이미 저들의 형님이 되었고 또한 이 신라의 서나벌을 점령하였다. 과연 누가 사만의 주인인가? 바로 대백제국의 황제인 지민이라. 아니라고 말할 자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이미 사실상 사마는 통일이 된 것이니라. 대백제국의 황제인 짐이 그리한 것이니라. 그대들은 이 점을 잊지 말라. 그리고 영원히 대백제국에 충성을 하라. 알겠는가? 예, 폐하.